가장 큰 약점은 경기 후반 급격히 떨어진 체력이다? 너 해봤냐? 야, 너 해봤냐고. 인간이니까 그렇죠, 인간. 아, 뜨가. 쇠독, 쇠독. 진짜 필요한데? UFC 오. 세계 6위. 세계 5위 될 것 같아. 견디고 아파. 네, 안녕하십니까. 웰미킴 TV 김동현입니다. 지금 뭔가요? 나무위키라고 써있는데 원장님은 네. 본인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하시나요? 하죠.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죠.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 주변의 운동선수들과 연예인분들, 동료들 물어봐도 아침에 눈 뜨면 혹은 핸드폰 켰다 네이버 들어가서 일단 자기 이름 붙여. 원장님 지금 나무위키 아세요? 나무위키 자세히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특별 내용 있겠어 하고 안 봤어요. 그럼 오늘 한번 나무위키를 볼 건데 나무위키를 들어가시는 것부터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특별한 거 있을까? 그냥 뭐 저 어떻게 뭐 했고 이런 건데 뭐가 있나? 그리고 전 이름이 너무 많아서 이봐 아이고 이봐 종합격투기 김동현 축구선수 94, 96, 97, 98, 2003년생 김동현으로 축구팀을 만들 수 있어요. 보니까 미드필더, 수비더, 골키퍼까지 다 있네요. e스포츠도 지금 롤, 스타크래프트 1, 2 다 있어요. 오버워치까지 있고요. 봅슬레이 김동현 이분 제가 알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동계올림픽 때 나오셔가지고 김동현 치면 저 말고 이분이 먼저 뜨더라고요. 동현끼리는 이거 좀 많이 싸워요. 지금 누가 메인 했더냐. 동현 너무 많아서 친구 중에 동현이 없는 사람 없다. 친구 중에 동현이 있어요? 제가 김동현입니다. 아 김동현PD님 동생. 아 많이 나오네. 오 대한민국의 중학교 선수 남성 방송인 남성 유튜버 예체능 교수. 교수 끝났어요. 교육인? 웬 교육인? 81년 출생 맞아요. 2004년 데뷔? 그죠? 프로대회는 2004년 데뷔. 김혜김씨 막, 오, 이런 것까지 다 왔네요. 수원 출신, 수원에 태어나기만 했어. 수원 출신인 거 아는 사람 잘 없는데, 오, 정확하네요. 나무위키. 트레저헌터 소크레이터. 이건 트레저헌터에서 드신 거죠? 아니에요? 목차에 파이팅 스타일이 있네. 이런 건 딱 봐도 악플이 있어. 그래서 안 들어가요. 이런 기사는 100% 매미, 지구에 김동현 경기는 담배 피로 가는 시간. 막 이런 거 떠서 안 봐요. 그 상처 아직도 있어. 난 열심히 운동해서 했는데. 몸무게! 오! 대박이다. 몸무게가 제가 시합 때 항상 88, 94였는데 지금 93, 95kg인데 이걸 어떻게 체크를 해가지고. ENFJ! 대박. 이것도 와봐줘. ENFJ 정확해요. 할 때마다 ENFJ가. 제 프로 전적이 28전 22승 4패 1무 1무였는데 아 놀랍게도 여러분 KO가 국회의원 전부 다 UFC 오기 전에 국회의원이어가지고 UFC 선수들이 속았죠. 아 얘는 태극하다 레슬링 약하겠다 다 달려들다가 다 1라운드 끝나고 어떤 선수가 저한테 He's a wrestler 그래가지고 그 표정이 이러거든 레슬러잖아 이 느낌으로 He's a wrestler 미국에서는 이니셜인 DHK라고 부르기도 한다. 맞아요. 동현 킴 이러면은 잘 못 알아들어. 동현 킴 이러더라고요. 웰터컵에서 세계 랭킹 6위를 찍은 바 있으며 사실 자력으로는 7위입니다. 앞에서 한 명이 갑자기 은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6위 잠깐 탁 찍고 올라가가지고 후회가 누가 은퇴? 딱 뜨가 오 나 그러고 이게 우와 이 쇠독 쇠독 공장에서 막았는데 진짜 피나는데? 진짜 피나 피. UFC 오. 세계 6위신데 세계 5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아파 계속 아 뜨가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진 주요승 뭐다 있죠. 여기 나오네요. TJ 그랜트에 나무위키 나와요. 김동현이 그라운드로 공격하는 강한 속수무책으로 측으로 당했다. 저 사람 레슬러였어 하고 한탄을 하는 그랜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He's a wrestler, man. 응? He's a wrestler. 캐나다에서 광부일 하고 있대요. 나무위키 재밌네요. 이런 진짜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지? TJ 그랜트의 나무위키는 그러겠네요. 김동현과 싸우고 타격 간 줄 알았는데 그래프를 졌다. 하지만 김동현은 한국에서 개그맨을 하고 있다. 개그맨 하고 있죠? 이제 그래도 잘 살아! 네이트 디아즈 김동현 사실 영어를 못하지만 UFC 측에서 준 대본으로 디아즈를 도발했다 가이드 기억나요? 뭐 백투 209, 뭐 BC 슬램 뭐 이런 거예요. 너 싸대기 탈 때니까 내 집으로 가 이런 뜻이었다 하더라고요. 몰랐어요. 계속 그 읽으라고 투 BC 슬램 네이트 백투 209 어? UFC랑 항상 경기 할 때 전 세계에서 4일 전에 오니까 어떤 경기를 준비했는지 인터뷰한 걸 미리 못 따잖아요. 경기 직전에 따요. 호텔 그 스튜디오에서 내일 싸워서 이길 거예요. 그녀 듣고 나는 내일 걔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시켜요. 나오네요. 타렉 사피딘 이겼죠. 제가 2승리로 김동현이 9위에서 7위로 올라갔고 김동현보다 랭킹이 높았던 켈빈 가스텔렘이 그만 상습적인 개체랑 실패로 미드급으로 쫓겨나면서 6위라는 최고위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금방 7위로 복귀 써있네요. 뭐 많이 있어요. 주요 패 넘어가겠습니다. 안 봐요. 제가 진 걸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왜 봐? 파이팅 스타일 가장 큰 약점은 경기 후반 급격히 떨어진 체력이다? 너 해봤냐? 야, 너 해봤냐고.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연습할 때 최강이에요, 달리기 하는 거랑. 선수는 기술로 넘기는 게 아니에요. 기술 쓰고 방어하고 또 쓰고 방어하고 또 쓰려고 했다가 속여서 반대로 시도하고 오, 말도 못하는 거 2라운드까지 잘 싸우다가 3라운드 급격히
지축구 늘어진다? 늘어진다? 맞아요. 그거 인정. 저는 그게 아쉬운 점이죠. 실전을 지향하는 파이터예요. UFC 룰이 왜 5분마다 심판이 살려주냐. 5분 딱 끝났을 때 1분 쉬고 그 다음 라운드 그 포지션 이어서 했으면 저는 훨씬 더 잘했을 것 같아요. 그 라운드 끝나고 또 넘기려고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플로. 예? 어? 맞네요. 잘 분배가 안 된다는 건 치명적인 약점이다. 잘 분배가 안 되는 게 치명적인 약점이 아니고 인간이니까 그렇죠. 인간은 체력이 한계가 있어요. 제가 체력 운동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지. 5분 3개를 죽을똥 싸고 가가지고 4일 전에 비행기 표라도 비즈니스 주전지 이코미 타고 가서 4일 전에 시차정도 밤새고 시작하는데 어차피 끝났으니까 하순하는 겁니다. 그냥 재미로 방송활동 쪽에서 격투기 할 때는 진짜 저 팬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 지금은 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격투기 할 때 막 저를 엄청 띄워주고 팬이 많고 막 응원해주고 최고 했으면 자만하고 다른 길로 섰을 수도 있나? 혼자 뭐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은 아 잘한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너무 얄밉게 이기니까 격투기 보려고 온 건데 둘이 꾀하고 가만히만 있으니. 근데 저도 재미없어요, 지금. 지금도 그래플로 나오면 재미없어. 왜 저러지? 만약에 다음에 다시 경기를 하게 되면 타격으로 가시. 악어가 뛰어가지고 얼룩말 잡을 수 있어요? 악어로 태어나서 악어로 물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맥그리거 막 그래플링 안 하겠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넘어지면 못하고 데미안마이어가 타격 그렇게 하늘도 안 늘잖아요, 아홉 개도. 그래서 MMA가 재밌나 봐요. 완벽한 그거가 사실은 잘 안 나와. 예능 감각이 매우 뛰어난 덕분에 방송 출연도 자주 하는 편이다. 아 로보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다재다능 뭐 이런 말 나오고요. 지금까지 촬영했던 예능 영상 중에서 난 이날은 진짜 좀 내가 봐도 좀 웃겼다 싶었던 마리텔 진짜 그거 생방한 거 혼자 나가서 하는 건데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죠. 이러면서 이게 옛날에 격투기 할 때 나가서 눈빛이나 이게 확실히 살기가 있었어요. 이게 다 저를 대할 때 약간 두려워했어요. 조심스러웠어요. 지금은 선수인 걸 잘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냥 박으로 알아, 박으로. 출연 목록도 나와요? 바나우나 2010년도부터 있어요. 출발 드림팀부터. 지금 드림팀 있었으면 팀스토마 선수도 가가지고 우승했죠. 이거 안 없어졌으면 좋겠다. 안 없어지죠? 한 10년 지나도. 아들한테 보여줘야지. 아빠 이렇게 나왔었다. 아빠 이렇게 방송 많이 했었어. 우와, 대박. 자, 그리고 여담 있고. 김동현 여러 예능에서 남의 이야기를 잘 못 듣거나 특히 놀토에서 노래를 잘 못 듣는 모습을 종종 보여줬는데 이것은 만두기 때문에 그렇다. 결론을 내리셨네. 아 이분도 약간 놀랬는데 약간? 사춘부터 김동현 어머니, 김동현, 김동현 아버지다. 김동현처럼 보이지만 김동현이 아니다. 이분도 놀랬나봐요. 근데 저는 누가 봐도 아버지 저랑 완전 다른데. 물건값 깎기를 매우 잘한다고 한다. 심지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물건값을 깎는다고 한다. 옛날 진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체육관에 살고 이러니까 막 500원, 1000원이라도 깎아야 돼. 마음이 이렇게 좀 편하고 그게 좀 오래 갔었어요. 그 마음을 없애요. 식당 가서 막 금액표부터 보고 막 지금은 이제 괜찮아. 기분 좋게 딱 내고 사자 이런 주의. 이분도 놀랬나봐요. 2016년 5월 18일 뜬금없이 코인 노래방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며 2개월 전부터 준비했다고 합니다. 망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 이게 뭐지? 이거 좋은 말 있네요. 함께 운동하는 동료 선수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 세계 곳곳으로 놀던 사람이니 사실 당연하다. 에이. 아 나무위키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거의 한 99% 이상 정말 잘못된 게 없어요. 와 대단하네 나무위키. 앞으로 방송이든 뭐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업데이트 계속 해주세요. 45세 다시 선수를 못게 한 김동현 역시 그는 대단하다 이렇게 써주실 수도 있죠. 감사합니다.